예, 여러분, 지금, 오늘 한바탕 소나기가 와서요. 아이들을 베란다 안쪽으로 대피시키고 물을 많이 먹었어요. 정말 그 스콜이라고 하죠? 그게 막 정신없이 쏟아지고, 그래서 비닐을 덮어주고, 또, 유튜버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소나기 내리고, 이 스콜이 내릴 때, 젖어서 나중에 이제 해가 뜨면, 그때, 가는 그 다육 아가들이 많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안전을 위해서 베란다 안쪽으로 피신을 시켰고요. 지금 몇 시간째 선풍기로 말려줬어요. 이렇게 멀로도 보고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지금도 아직 푹 젖었어요. 샤워도 이런 샤워가 없네요. 여기는 이제 마사가 워낙 붉은 마사라서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안에는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을 넣어봤더니 지금 굉장히 많이 젖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이렇게 자홍류는 물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조만간 얼굴을 많이 활짝 필것 같아요. 아이고, 살구 미임금은 나간 지 하루 만에 아주 예 피를 온팍 뒤집어 썼습니다. 로라 친구, 여기도 이렇게 젖어 있어요. 아이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도리어 장마 때는 아예 비닐을 덮어놓기 때문에, 도리어 안전한데, 장마가 지나고, 일기 변화가 순식간에 바뀌면,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외출을 하거나 이러면, 다육이들이 다 맞고 이걸 다시 또 전부 다 들여와서 선풍기 바람으로 쐬어지거나 에어컨 밑에서 수분을 증발시켜야 되니까 이 친구들도 아유 곤혹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보이더니 혼미인에 다리가 이렇게 목대가 부러진 게 보이네요. 이 친구가 이렇게 보면은 건들건들거려요. 이것도 좀 한번 손을 봐야 되고 뽑아서 말렸다가 심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대쪽 거리대에 있었던 또 다른 화재거든요. 요거는 여름에 장마를 잘못 났는지 이렇게 흰색 이게 응했는지 예, 요거 그래서 제가 약을 좀 타줬었거든요. 근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친구도 굉장히 몸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잠시 오늘 오전에 찍었던 친구들 다시 오후에 전부 한번 마무리해서 찍어주고 다시 말려서 오늘 저녁에 해가 지면 다시 베란다 거치대로 나가서 아이들 통풍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예, 비 맞은, 스콜에 비 맞은 아이들 영상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